보마. 안녕하세요, 보호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보험 가입하실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과거 안보험에는 현재의 유사함이라고 할 수 있는 갑상선, 기타 피부와 경계선 용량, 제자리함이 일반함에서 10%나 혹은 20%까지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에서는 유방, 자궁, 전립선, 여러 생식기함이 일반함에서 따로 분류가 돼서 일반함보다 현저히 적게 보장이 되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유사함이 따로 분류가 되어 1,000만 원 혹은 3,4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보장이 축소가 되면서 2020년부터는 어린이 보험을 제외한 전 모든 보험회사가 거의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간혹 한두 개 회사만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45세 기점으로 점점 보장이 축소가 되고 가입 한도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사함 진단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며 가입 연령도 80세, 무려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어느 회사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품에 앞서 대한민국에서 암 발생 순위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순이고 남성 같은 경우는 위암, 폐암, 대장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상위권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갑상선암은 30대나 40대 부동의 1위로서 매우 많은 진단을 받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갑상선암과 제자리암은 현재 유사암에 속하고 있고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유사암 진단비가 매우 높은 가장 높은 회사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현재 유사암은 네 가지 아니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선 종양, 제자리암을 보장해 주지만 해당 분류 코드는 매우 많으므로 D코드인 00서부터 D43까지 보장을 해주며 C전 단계인 암이 D코드인데요. 이 D코드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이나 생명에서는 암보험이 출시가 되어서 유사암 진단비가 2,000만 원까지 그리고 가입 한도도 80세까지 무려 80세까지 가입이 되는 매우 좋은 상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라이나 암보험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최초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라이나 생명의 웰메이드 암보험 라이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라이나 생명은 타사에 비해서 제가 오랫동안 영업을 해본 결과 매우 획기적인 상품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치매 감염비 보험이나 아니면 치아 보험이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80세까지 유사한 2,000만 원이 가입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타사에 비해서 좀 배타적 사용권이나 획기적인 상품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나에서 처음 만들고 나서 타 회사에서 3개월 있다가 상품을 비슷하게 많이 만드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표저감 진단비라고 해서 요즘에 표저감 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라이나가 만드니까 KB손해보험에서도 따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요, 암 진단비와 그 암 치료비, 그 암 생활비를 세 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암보험에 대해서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시면은 무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형, 나중에 해지했을 때 환급받는 이제 기본형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은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비갱신형보다는 갱신형 위주로 많이들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하나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 따로 비갱신형으로 손해보험 하나 가입한 다음에 어떤 두 번째 서브적으로 한 2-3만원, 3-4만원 선으로 갱신형 상품으로 암 진단비와 생활비 그리고 치료비를 두둑하게 하나로 서브적으로 가입하신 게 딱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상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간편고지 역시 라이나 암보험인데요. 일단은 암보험은 두 가지예요. 일반형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고지를 하면서 가입이 되는 상품이 있고요. 또 유병연자죠. 3.25, 3개월 이내에 치료받는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이 걸렸냐 안 걸렸냐 이런 부분만 간편하게 고지해서 일반형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지만 그리고 가입이 편하게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간편 고지 역시 암보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10년과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간편한 소외감 그리고 7대 고액암 그리고 표적치료 암보험이 있고요. 그다음 암직접치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따로 치료비, 그 암생활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장 내용을 보면요. 암치료비가 2,000만 원, 이제 진단비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외감. 제가 생명보험에는 소외감이라는 단어 쓰고요. 그리고 따로 유사함을, 손해보험에서 유사함이라고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외감이죠. 소외감은 네 가지 암이죠. 기타피부암, 그리고 갑상선암, 제자리암, 그리고 경계성 용량 진단 받으면 2,000만 원까지 진단비가 나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이 헷갈리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위암이 걸렸다. 그럼 2천만 원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소외감 4가지 걸렸다. 갑상선, 기타, 비부합, 경직성 유냐. 그 다음에 제자암이 걸렸다. 그러면 2천만 원 받고, 내가 다음에 뭐 위암이나 대장암이 걸렸다. 그러면 또 2천만 원 각각 중복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걸 밑에 보시면 간병 고지, 이제, 고해감. 이제 고해감 진단 받으시면은 따로 7대 고해감이죠. 진단 받으시면 2천만 원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표적암이죠. 내가 만약에 항암 치료 봐서 화학 치료가 아니고 표적 치료를 받으면은 따로 일시금으로 5천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물론 갱신형이고 보험료는 매우 저렴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표적암에 대해서 좀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표적암은, 표적 치료는 암에 걸리시고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암 직접 치료비죠. 그래서 2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암에 대해서, 아, 네 가지 암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진단을 받으면 200만 원, 그리고 다섯 번이 나가요. 그러니까 1년에 매년 최초 1회씩 5번, 5회가 지급이 되죠. 그러면 5년까지 지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암 생활자금이라고 해서 이제 매월 30만 원씩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매년 진단을 받으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글씨가 너무 깨알같이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제가 앞에 좀 확대해가지고 했는데, 저 한 3년 전에 라식해가지고 눈 시력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간병고지 역시 안보. 네, 여기 보시면은 따로 이제 따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기약 2천만 원, 소외감 2천만 원, 그다음 7대 고해감 2천만 원, 그리고 암 직접 치료비, 그리고 갑상선 매년 200만 원씩 나온다. 그리고 표적 치료 5천만 원 나온다. 그리고 암 생활자금 매월 30만 원씩 지급이 된다. 매월 30만 원씩 36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 30만 원 곱하기 36하면 거의 1억 얼마죠? 아, 1,080만 원인가요? 1,080만 원이 총 매월 30만 원씩 36회가 지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깨알같이 쓰시니까 이거는 이제 전단지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직접 남성 40세 기준으로 한번 설계해봤어요. 한번 상품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자, 라이나 생명이고요. 여기 보시면 간편고지 역시 라이나 암보험. 갱신형 구조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년 갱신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간편고지, 그 다음에 역시 라이나 암보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전단지 그 팜플렛에 있던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20년 갱신으로 되었고요. 일반암 진단 받으면 2천만 원, 그리고 소외감 진단 받으면 2천만 원. 제가 오늘의 포커스는 이 소외감이에요. 손해보험에서는 유삼이라고 하는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수용이나 제자리암 받으면 2천만 원까지, 언제까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초 1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암치료보험금이 있어요. 2천만 원. 이거는 모든 암에 대해서 진단 받으면 2천만 원 지급이 된다.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갑상선암 진단 받으면 2천만 원이 지급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진단받으시면 2천만 원, 제자리암 진단받으면 2천만 원, 경계성 종양 진단받으면 2천만 원. 이 각각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넷 중에 하나만 걸리면 2천만 원 받고 이 특약은 없어져요. 그래서 다른 특약은 보험료를 내셔야 되지만, 또 다음에 뭐 몇 년 뒤에 내가 위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위에 진단금이 2천만 원 있으니까 2천만 원 진단금을 받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암 직접 치료비인데요. 이 직접치료비는 다섯 번을 줘요. 5년간. 1년에 한 번씩이요. 총합치면 5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제 소외감이나 유사암이 아니고요. 일반암이에요.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받으면 위에 진단금 2천만 원 받으시고, 또 매년 1천만 원씩 다섯 번, 5년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매우 좋죠. 어떻게 보면은 가입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암생활자금인데요. 매월 50만 원씩 36회. 36회면은 3년이죠. 3년간 50만 원씩 매월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도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요. 가입하시면은 아무래도 위에 진단금과 그 다음 매년 1회씩 5번 맞는 특약, 그리고 매월 36회씩 50만 원씩 생활비 자금 받는 특약을 같이 중복해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대 고해감인데요. 7대 고해감은 진단받으면 2천만 원 지급되고요. 이 7대 고해감은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고해감,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이렇게 해서 C00서부터 C25까지 진단을 받으시면 이 2천만 원 진단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지 환급률 보시면요. 20년 갱신해서 중간에 해지하시면 거의 환급금이 없으세요. 갱신형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3년째 되시면 해지 환급률이 좀 생기네요. 그렇죠.
20년 되면은 거의 빵꾸로고요. 그 전에는 15년에 됐으면은 한 130만원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남성 40대 기준으로 보험료가 45,320원입니다. 자, 남성 40대 기준으로 보험료가 45,320원이에요.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요. 암에 걸리면 암진단금 2,000만원, 그리고 소외감이 걸리면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걸리면 각 2,000만원씩 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매월 생활자금에서 1,000만원씩 5번까지 지급이 되시고요. 그리고 50만원씩 36회간 일반암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고액암이죠. 7대 고액암인 진단받으면 따로 또 2,000만원 진단비가 나온다. 근데 40세 기준으로 20년 갱신이긴 하지만 45,320원이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상품도 매우 많이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비갱신형 하나 암보험을 가입했으면 또 요즘에 하도 암보험에 대해서 니즈가 있고 또 한도를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진단금 비갱신형으로 뭐 3,4천 가입을 했다. 그런데 또 암진단금을 가입하고 싶은데 비갱신형 3,4천만 가입하시면요. 4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7,8만원 나와요. 매우 부담되잖아요. 근데 이 상품 하나 가입을 하시면 암에 걸리시면 한 5천 정도 진단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표적암 진단비나 혹은 가장 많이 걸리는 유사암이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걸리시면 또 2,000만원 지급되니까 서브적으로 이 보험료 뭐 45,000원 정도 이 수준에서 하나 가져가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소외감이 가장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라이나 생명 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보장 구성으로 한번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한번 보험료 저렴하게 해서 비록 갱신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면서 또 두 번째에 서브적으로 가입을 하시는데 보험료 부담이 없는데 가장 좋을 수 있는 상품을 하나 제가 추천해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라이나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